서윤의 방송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는 박기사. 무료한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. 살이 많이 찌긴 쪘는데 형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많이 찌진 않았어요. 그러니까 누가 보면 한 90kg 찍은 것 같은데 90kg 그렇게는 절대 아니고 81, 2 왔다 갔다 해. 그렇게 많이 찐 건 아니야. 운동을 하긴 해야 돼. 운동 안 하고 버틸 나이가 이제 슬슬 지나고 있다 내 생각에. 왜냐하면 이게 밤낮도 자주 바뀌지, 식사 패턴도 다 이상하지, 모든 게 다 꼬이니까 운동 안 하면 죽어. 이거 내가 볼 때 지금 약간 약물에 의존하는 거, 홍삼에 의존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다. 답도 없어 그땐. 와, 개 X돼지던데요. 나도 내가 그거 보고 놀랬어. 와, 무슨 저런 개 X돼지가 있지 이렇게 봤는데. 개까나를 할 줄 알아. X돼지 맞긴 해. 이 X돼지야 완전히. 그래, 내가 그거 보고도 아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느꼈어요 저도. 아 이건 좀 아니다. 어느 정도는 유지하자. 아직은 놓을 때가 아니다. 아직까지 모르죠. 결혼한 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그 날이 서 있어야지. 그러니까 옛날에 우결할 때도 서윤이랑 거의 미쳤었죠 방송에. 그냥 나는 그때 잠을 거의 안 잤던 것 같아. 그때 그냥 할 때 거의 한 두 달 세 달을 잠을 안 자고 방송을 했던 것 같거든 나는. 그냥 그때도 개 힘들었는데 진짜. 그때는 약간 근데 그거 알죠, 설레임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그 뽕뽕에 약간 그걸로 버틴 거야. 그 알죠, 약간 뽕으로 버틴 거야 그 느낌으로. 아니 물론 나도 뭐 서윤이 때문에 많이죠 솔직히 말해서. 나 같은 조 타고 25달이 동진님이랑 지금 겸상해가지고 지금 뭐 방송하고 꿈도 못 꾸죠 솔직히. 총장도 내가 왜 할 수 있었냐. 서윤이가 대학 만들자고 해서 총장하고 있는 거야. 내가 대학 만들자고, 내가 대학을 만들자고 해도 했을까? 저는 절대 안 합니다. 왜냐면 남들 앞에 나서는 걸 존나 싫어하기 때문에.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, 저를 채찍질하면서 바뀐 거예요 이거 진짜로. 왜냐 100명만 모여도 환기시킵니다 레더하면서. 진짜로 사람 많은 거 부담스러우니까, 시청자 많은 거 부담스러우니까 무조건 환기시킨단 말인데 안 해. 사람들 갑자기 100명 모이죠 갑자기 안 합니다 딴 거 하려고. 30명이 모일 때까지 진짜로. 제 방송 계속 봐왔던 사람 알 거예요 한 50명까지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의 안정을 찾는 거예요. 아 됐다, 자 이제부터 방송 좀 편하게 하겠네. 진짜 이렇게 했어. 서윤이가 트레이닝 시켜준 게 한두 개가 아니죠. 지금 대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스타, 그 다음에 뭐 공방 나가가지고 트레이닝 X되게 시켰습니다 진짜로. 솔직히 말해 서윤이한테 게임 알려줘 좀 미안하긴 한 게, 쟤는 나한테 잔소리 한 번도 안 했거든 그렇게 할 때. 못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했거든. 갑자기 그러니까 조금 고맙긴 하네. 그러니까 그때 끝나고 나서 뒤에서도 어떻게 하냐면은, 아 망했다 나 이거 어떻게 이러면은, 괜찮다 원래 저런다, 저 사람들이 이상한 거다 막 이러면서 존나 옆에서 존나 많이 다독여줬습니다 진짜로. 그래가지고 그때 도움이 많이 됐지. 좀 능숙해지고 그 다음에 뭐 할 때 옆에서 많이 오다를 많이 해줬죠 그때.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면은 내가 솔직히 이거 할 수가 없지. 내가 그때 번아웃이 왔거든요 하다가. 왜냐하면 내가 하기에 너무 벅찬 거야. 왜냐하면 난 방구석 BJ인데 방구석 겜비야. 근데 나가서 공방하고 뭐하고 뭐 약간 진행해야지 뭐, 내가 할 수가 없는 것들이야.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내가 뒤에서 힘들다고. 근데 그래도 그냥 계속 해야 된대. 그래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하라고. 그래서 그냥 좀 하다 보니까 뭐 말주변도 조금 늘고, 동진님 같은 방송 같은 거 갈 때도 어떻게 하냐, 기가 죽잖아요 솔직히 말해서. 학고들은 기가 죽어요. 저도 기가 존나 죽거든요 솔직히. 제가 뭐 시청자가 많은 BJ도 아니고 애초에 30달에서 혼자 레더 방송하던 사람인데 그 기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. 근데 전윤이가 옆에서 계속 기 죽으면 안 된다, 기에서 눌러버려야 된다, 그러면 말을 못한다, 기가 살아서 눌러버려야 된다 이 말을 수도 없이 했어요. 그래서 그 약간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커. 근데 내가 왜냐면 나 혼자 생각해서 할 수가 없는 것들이야. 성향상 아예 나는 나서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. 운항이가 추천해준 디올 클렌징 폼인가 그거 내가 서윤이 하나 사줬다. 서윤이가 나한테 홍삼 사줘가지고 또 나도 또 보답의 의미로 또 디올 클렌징 폼을 사줬죠. 클렌징 폼 면세점에서 사니까 9만원 하더라 9만원. 클렌징 폼이 9만원이면 존나 비싼 겁니다 진짜로. 원래 나 같은 경우는 3천원짜리 씁니다 진짜. 클렌징 폼이 9만원이면 비싼 거 아닌가요? 근데 그거 알죠? 등가 교환해서 승리한 거.
서윤이가 18만원짜리 그거 사줬습니다. 홍삼정 완전 특 S급 로얄 면세점에서만 파는 로얄이 뭔지 알죠? 로얄이 뒤에 붙으면은 진짜 홍삼 농축액 100%야. 그거 내가 등가 바로 쳤지. 뒤에 로얄 붙은 거는 면세점에서밖에 안 팔아요. 순도 100%거든. 클렌징 두 개 사주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안 했고 두 개 사려는 거 제가 말렸습니다. 왜냐 내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아 아니다 하나 써보고 괜찮은 느낌이 들면 그때 사라 라고 했습니다. 어 그럴까 해서 넘어왔죠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또 클리니크에서 수분크림을 삽니다. 제가 수분크림을 샀는데 세 개가 세트로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를 줬습니다. 그러면은 까놓고 말하면 합이 뭐 거의 한 뭐 14만원치 들어간 거지 그러면. 그리고 서윤이가 또 공항에서 또 대기하면서 강아지 패드를 살라고 하는 거야. 거실 바닥이 지금 타일로 돼 있는데 일반 마룻바닥이 아니야. 근데 거기다 굳이 또 뭘 깔라고 해. 근데 내가 딱 말했지. 방수도 되고 뭐 된다고 해가지고 막 현혹시키더라고. 근데 아니다. 이거를 까는 순간 강아지가 만약에 너가 제때 안 치워주면은 쉬나 오줌이나 똥 같은 게 스며들어갖고 집에 냄새 더 뺀다. 절대 반대다. 차라리 지금 그대로 있고 제때 닦아주고 하면은 훨씬 냄새 안 빼고 훨씬 좋다. 바로 해답 딱 해주니까 논리 반박 1도 못하고 바로 그냥 취소 바로 누르더라고.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다 찝어줘야 됩니다. 진짜로 방수가 말만 방수지 한두 번 조금 있으면 방수도 없어져. 그게 다 스며든단 말이야. 그럼 똥오줌 냄새 어떻게 할 거야. 그 냄새 다 빼이면은 미끄러워서 패드 깐다고요. 그 정도로 미끄럽진 않아요. 집이 10팩트야 진짜. 왜냐 바닥이 미끄러웠으면 쟤네 쓸개구리 나갔겠죠. 근데 쟤네 다리 존나 튼튼합니다. 내가 집에 가서 다음에 보여줄게. 데이 그 점프 얼마나 높은지. 내가 볼 때 쓸개구리 가장 건강한 강아지 포메 중에 제일 건강해. 쟤네가 존나 높게 뛰어요. 내가 보여줄게. 의자 위로 올라온다니까 제가. 하든 관계가 없어. 그러니까 그냥 깔고 싶은 거야. 그냥 뭐라고 사가지고. 그거 안 되지. 쓸데없는 소비는 하면 안 되지.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한참 떠들다 보니 어느새 두 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. 온다고? 서윤이 온다고? 오늘 살 좀 빠진 것 같은데 근데 아닌가요? 좀 빠진 것 같은데 더 빼서 오겠습니다. 어느새 오디오 괴물이 되어버린 이 남자. 그러면은 과연 살을 얼마나 뺄 것인가? 아 나 좀 피곤하다.